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와 멋진 은퇴를 준비하는 라이프 트윈입니다.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봄을 만끽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뭔가 계획적이고 투기는 무모한 느낌이 들죠. 사전적인 정의로 투자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자본이 증가하는 것. 투기는 생산적인 활동 없이 단지 자본이 증가하는 것. 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1. 상품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투자 상품이라 불리어지며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이 있으며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운용 관리하는 주체가 있고 일정 수수료와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투기는 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 운용 관리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그것을 돈을 주고 샀다가 팔 수 있습니다. 1.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투자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되고 형성된 수익률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이 보수적일 수익률일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기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크길 기대합니다. 수십 퍼센트에서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수익률이 돼야 투기했다 생각합니다. 3대상 투자는 상품으로 존재하니 펀드, 아이사, 연금, 보험, 리츠, ETF, RP, 수익형 호텔, 상가 등등이 있을 겁니다. 투기는 코인이나 개발되기를 기대하는 땅, 호재를 기대하는 상장되기 전 또는 3시장 주식 정도입니다. 4. 투자와 투기의 구분, 이것이 정말 난해합니다. 투자는 생산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종사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투기는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잘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하면 땅을 산 것이 투자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짓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땅값이 올라 팔게 되면 투기입니다. 금을 사서 반지를 만들어 끼면 투자이고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면 투기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에서 형성된 정도의 수익률이면 투자이고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큰 수익률이면 투기이고 열심히 신경쓰고 관리해서 수익을 내면 투자이고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큰 수익이 나면 투기이고 내가 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이고 남이 해서 돈 벌면 투기이고 투자와 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투자와 투기는 한 몸입니다. 수익이 나는 활동을 합법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경제적 자유와 멋진 은퇴를 준비하는 라이프 트윈이었습니다.